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3권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시민님의 책 유럽도시 기행1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유럽도시 기행1을 읽고 2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의 유럽 여행기라고 생각하니 무지 설레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기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모두 제가 아직 못 가본 나라였고 관심 있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로마와 파리에 대한 여행기가 저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단순히 여행지에서의 관람 포인트와 먹거리 소개가 아니라 여행지에 깃들어 있는 역사와 인물에 대한 소개가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일반 여행 책자를 보기도 그렇고 여행 기행문은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유시민님은 텍스트와 콘텍스트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본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의 콘텍스트적인 부분을 살포시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함께한 여행이고 부인이 사진을 배워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정말 사진이 멋있었습니다. 초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행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음식점을 찾아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하고 유럽 도시를 이리저리 걸으며 그 길과 마주하는 저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을 하고는 이제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을 잊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유럽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트남 다낭이나 라오스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유럽 여행이라는 멋을 함께 누리게 해준 저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김혜남 박종석님의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라는 책을 읽고 인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닐까? 예를 들어 공황장애 같은 장애들은 남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면 다 잘 풀리고 다 이해될 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엄마가 사두시 문학전집을 보며 어렴풋이 어린 나보다는 어린인 나가 좀 더 세상을 살기 수월하진 않을까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웬걸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도 싫습니다. 어리면 가족의 바운더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다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좀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제게 이 책 제목은 알라딘 온라인 서점의 장바구니로 쏙 클릭하게끔 했습니다. 어린이 된 지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딱 30대가 제일 나은 것 같다라는 얄궂은 생각 말입니다.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지도 않은 30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30대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지. 다 자기 입장이 다르니까. 난 30대에 뭐라고 살았나. 이 책은 더 많은 인간에 대한 지경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심리와 내면의 갈등을 통해 나 자신의 취약성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저자의 환자를 대하는 방식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주나 봅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제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이 책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읽고 인간의 취약성이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숨기지 마라, 드러내면 강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식의 자신에 대한 드러냄이 아닌 적절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냄을 말합니다. 저는 이 책 저자가 100번 넘게 읽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글이 마음에 남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가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 사실 그냥 버리면 그만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면 그만인 일들 정말 많죠.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그냥 잊고 그냥 생각을 버리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도 자존감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약성이 다른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실망을 주는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저는 투사처럼 앞으로 전진하며 실패를 통해 또 다른 성공의 과정을 맛볼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훈수두기를 좋아하고 안 된 것에 대한 비평을 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대에 떠다니는 나룻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남들은 그 사람의 취약성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 마음가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피드백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자신에게로 묵묵히 가는 여러 사례들을 보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